예, 저는 뭐 사실 오히려 여기 와서 더 배웠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 이제 그 군사 합의와의 관계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좀 해봤는데 저좀 리모컨 좀 갖추시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오히려 더 배웠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금 뭐 제가 받은 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현재 이제 군사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 되는 게 이제 저쪽에 완충 구역이 쪽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 80km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부적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그뭐다 아시겠지만 군사 합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저는 아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완주시현 내 전반적인 군사 활동이 계속 감소돼 있고 북한에는 경계심, 경각심이 이제 두분 말씀하셨지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합의 사항은 그 완충지대 내에서 포사격도 안 되고 해상 기동 훈련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해안포가 다닐 때는 포사격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다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군사 합의가 이번 현재 그이 북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조금 그럼 어려워. 우리가 판단할 때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시작을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군사 합의하고 제가 이제 뭐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뭐 판단 여기서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국방 붕괴나 대북 경각심 그 약화, 군사력 감축 및 군기강 해이와 관련 짓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현재 그런 진행되고 있는가. 저도 그런 사후 처리 등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 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끝나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적을, 2016년 국방부에서까지는 북한군과 그 북한 정권을 적으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나. 그 다음에, 군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하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치가 지금 군에 계속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어떤 군에 이제 그 고위 인사를 할 때는 직무 능력보다는 계속 어떤 출신은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간부들도 사실은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있고 병사들의 복지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병령이 저가 봤을 때는 이제 청소년 수련 캠프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연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제가 어제 저희들이 그6.25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김기호 교수가 한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 6.25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유리한가 했을 때 점수를 한번 제가 쉽게 냈습니다. 북한이 6.25때 12점이라면 지금은 한 22점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이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남북한 군사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뭐 자꾸 이제 우리는 이그 국방비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기습 공격을 하면은 국방비가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비가 군사력 전환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그 핵무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핵무기를 기습 공격, 핵무기 위협하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위협해도 효과가 있다는 위협했을 때한 1대 2.3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그 우리 주은식 장군이 남한의 입장에서 6.25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6.25 때 우리의 대비 태세가 대략 이 총점이 한 27점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 대비 태세는 한 20점밖에 안 된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어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이제 그 완벽 폭풍이 거의 안보에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한 가지가 또 파란 거 남은 거 요거 파란 거 한미동맹만 이제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마저도 전작권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되는데 보시면 이 2014년에 합의한 이세 가지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 문제점을 조금 새롭게 넣었습니다. 우선 유엔 사령부, 주한 사령부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건 미군 대장이 합니다. 그럼 협조가 곤란하다. 그다음 미군은 뭐 작전 통제하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것이고 미 증언군의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갖고 있는 별로 하이 그 디맨드 굉장히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전력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 연합사령관 알 수가 없다. 교월이나 전투 경험도 위협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사령관을 삼성 장군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 핵이 해결될 때까지는 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진짜 이제 현재 상태로라면 북한이 어느 야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해서 서울을 포위할 수가 있다. 여기에도 저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늘 그 갑자기 제가 이제 지명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